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엄지쌤만 믿고 따라와라는 2019년도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영어가 예전보다는 참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많이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영어가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수능에서 언니 고3 언니들이 있거나 고3 선배들이랑 친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 만만치가 않거든. 근데 우리 고1, 2를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이 수능 영어도 조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내신 영어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탄탄한 영어 실력을 만들 수 있게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열심히 고민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수능 개념이에요. 수능 개념은 우리 고1, 고2 친구들만을 위한 개념이거든. 그래서 먼저 트렌드 총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영어 종합편이 있습니다. 요즘 영어 종합편. 각자 OT 강의를 자세히 들으시면 거기에 선생님 조금 더 설명을 해놨는데 트렌드 총집합 요즘 영어 종합편은 이제 막 고1이 된 친구들이나 수강 대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고1이 된 친구들이나 고2인데 하위권이에요. 혹은 중위권이에요. 하는 친구들. 중위권만 돼도 선생님이 알기로 혹은 현장 강의에서 만나보기로는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문법 요소가 계속 헷갈리고 이런 친구들 많을 거야. 단어 제대로 모르고 요것들을 같이 정리해주는 게 종합형 강의야. 그래서 어법 강의를 하고요. 어법 개념 설명하고 그걸 정리해볼 수 있게 독해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여주고 그 독해 지문에서 어려웠던 구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어휘 정리까지 해주는 종합편이니까 나 시간이 별로 없고 영어 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겠죠. 좀 서운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이 종합편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흐름으로 이해하는 요즘 독해라는 강의를 찍어놨는데 이거는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요즘 독해 요거는 고1에 여름방학 때 혹은 겨울방학 때 들어주시면 돼요. 좀 잘해 나는. 그래서 해석 같은 건 별로 문제가 없어. 이런 친구들이 고1 여름에 들어주면 되고 조금 부족해. 그러면 다른 거 내신 공부 열심히 하다가 겨울방학 때 들어줘도 돼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실제 기출들을 모아놨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고1 기출문제, 고2 기출문제, 고3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각 유형별 독해거든요. 유형별로 끝판왕까지 다 보는 거야. 쉬운 유형부터 끝판왕에서 거의 못 맞추는 요런 문제까지 어떻게 진화되는구나. 근데 요런 문제까지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구나.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거네. 내가 단어만 더 열심히 외우면 풀 수 있는 거네. 라는 자신감 심어주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본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거 어려워. 어려울 거야. 그래서 기본이 조금 잡혔을 때, 영어를 조금 알 때, 단어도 조금 될 때, 이럴 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2 친구들도 들어도 되는데 왜냐면 고2 문제가 또 많기 때문에 고2 친구들도 중위권까지는 들어줘야 돼. 하위권 친구들은 조금 고민스러워요. 들었을 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유형별로 전략을 좀 알고 싶다. 글 읽는 법을 알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거 들어주시면 돼요. 고2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조금 쉬운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지?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OT 강의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그리고 뭐 맛보기 강의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신콕 시리즈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교환도 열심히 만들고 했어요. 첫 번째로 교과서마다 핵심 콕 영어 1학년용이죠. 영어 1, 2학년용이죠. 영어 2, 이번에 다 개정돼서 나온 것들까지 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찍습니다. 영어 1은요.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능률 김 교과서를 완강해놨고요. YBM 한 교과서도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 이 교과서까지 선생님이 영어에서는 총 3가지 교과서를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우리 학교에서 쓴다 하는 친구들은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어 1 같은 경우는 천재 교과서, 그리고 동화 교과서를 하고요. 그리고 영어 2는 YBM 교과서를 합니다. 자기 교과서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치? 고등학교 오니까 교과서 종류도 엄청 많고, 능률김도 능률김도 있지만 능률양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교과서가 뭐지? 목차도 자세히 써놨으니까 목차마다 단원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돼요. 이 강의는 교과서 OT를 선생님도 찍어놨으니까 잘 들어보면 되겠지만, 한 과당 총 세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뭐냐면요, 어휘 설명해주고 문법 설명하는 강의. 이게 1강이야. 항상 모든 과에.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본문 앞쪽. 전반부 본문이라고 해놓는데 앞쪽 본문을 설명해요. 그래서 본문을 딱 반을 잘라서 앞쪽 본문을 하고 뒤쪽 본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선생님 강의에서 문제까지 같이 풀거든? 바로 문제까지 풀고 이러니까 시간이 한 강의에 이걸 다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한 50분 정도씩 끊어서 강의를 구성해놨고요. 어휘 문법 설명하는 거는 30분에서 40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 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영어를 이제 작년에 영어가 2017년에 나왔어요. 2018년에 새로 나왔어요. 2018년에 새로 나오면서 총 8강에서 8과에서 많게는 10과까지 있는 교과서들이 있는데 이걸 1년 동안 배우더라고. 1년 동안 배우니까 많아야 2과에서 3과 정도가 한 시험 범위가 되더라고. 됐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고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막 1년짜리 커리큘럼을 내가 어떻게 짜지? 어떻게 공부를 하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걸 참고를 해보세요. 천재 동화, 뭐 YBM, 영어 1이랑 영어 2는 올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총 6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과.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짧지? 심지어 고2용이야. 고2용인데 이걸 얘를 1년을 쓰는데, 8과 10과짜리를. 얘는 1년은 못 쓸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한 학기에 끝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총 3과씩을 시험을 보겠죠. 3과, 3과. 그럼 비슷비슷하네, 그치? 그래서 요 정도를 보니까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1년짜리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학평 변형 포인트 콕이 있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0월에 뭘 보냐면 학평 모의고사를 보죠. 우리가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모의고사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험에 반영을 해요. 모의고사 본 내용을. 그래서 이거를 변형 포인트도 공부를 하고 조금 자세하게 지문 분석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변형 포인트 알려드리고 몇 가지 변형 문제 같이 풀고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3월, 6월, 9월, 10월에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고1 학생들은 그걸 잘 몰라. 이게 뭔지, 뭐지? 이게 뭐가 들어간다는 건지 이렇게 잘 몰라. 그래서 잘 확인을 하시고 선생님을 자꾸 쪼르세요. 뭐 나와요? 어떻게 공부해요? 자꾸 쪼르시면 그러면 말해줄 수밖에 없어. 그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한테 필요한 강의가 맞는지 아닌지 잘 생각을 하신 다음 들으시면 돼요. 고2들은 알 거야. 요게 필요하다는 거, 그지? 그래서 요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1년 동안 내신 대비 잘 하면서 중간중간 여름 겨울에 수능 대비까지 같이 하면서, 됐지? 그래서 이렇게 1년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거를 지금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들을지 잘 계획을 세워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하시면서 1년 동안 잘해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